네, 문제풀이 계속하겠습니다. 65페이지죠. 이번 시간엔 법률행위 대리입니다. 자, 대리는 대리인이 하는 법률행위예요. 본인과 상대방이 있고, 본인과 상대방이 직접 법률행위하면 좋겠지만, 직접 법률행위하지 못할 상황이 돼서 대리인이 본인을 위해서 법률행위하는 거죠. 이 대리인이 가서 대리행위를 하죠. 이 대리행위는 대리인의 행위거든요. 대리인의 행위란 얘기는 의사결정도 그 표시도 모두 다 대리인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대리인이 할때 의사결정도 표시도 다 대리인이 하지만 여기에 뭐라고 써놨냐면 비록 내가 법률행위를 하지만 법률효과는 가백해 주겠습니다라고 했고 그에 대해서 병이 동의를 했기 때문에 대리행위의 효과는 모두 다 본인에게 귀속이 된다. 그래서 대리행위는 대리인이 본인을 위해서 제3자와 법률행위라고 그 법률효과는 모두 다 본인에게 귀속하는 효과다. 귀속하는 제도다. 그러니까 대리행위가 있었다는 얘기는 의사결정하는 자와 그 의사결정 의사표시에 의한 법률효과 귀속되는 자가 분리되는 제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 대리는 대리권의 발생 원인에 따라서 법정 대리, 임의 대리 이렇게 발생을 하죠. 즉, 둘 사이에는 대리권의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대리권의 문제가 발생을 하고 대리권이 있어서 대리행위를 하게 되면 그 법률효과는 본인에게 귀속이 되는데 그걸 뭐라고 불러요? 대리효과다 이렇게 부르죠. 먼저 이 대리권의 발생 요거부터 볼게요. 대리권의 발생은 둘 중에 하나죠. 법률행위 아니면 법률규정입니다. 이 법률행위에 의해서 발생하는 대리권을 법정 대리라고 임의 대리라고 하죠. 그래서 법률 규정부터 볼게요. 법률 규정에 의해서 발생하는 대리권을 법정 대리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법정 대리는 제한 능력자의 법정 대리제도 앞에서 공부했어요. 여기는 핵심이 임의 대리예요. 임의 대리다라고 하는 거. 법률 행위에 의해서 발생하는 대리를 임의 대리다. 여기서 법률 행위는 갑이 을에게 대리권을 수여하는 행위, 그걸 수권 행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대리권을 수여하는 행위를 수권행위다라고 하는데 단독행위입니다. 상대방의 수령을 요하는 단독행위다라고 해서 수권행위인데 즉 수권행위에 의해서 발생을 합니다. 이 수권행위는 독자적인 행위죠. 수권행위는 독자성을 갖습니다. 자, 그다음에 뭐 그리고 독자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무인성을 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 말의 의미는 원인된 법률관계가 있고 그 원인된 법률관계가 소급해서 무효가 되는 경우에도 대리권은 항상 장래를 향해서 소멸한다. 그런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대리권의 발생이고요. 그러면 대리는 모든 법률관계 다 인정이 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대리는 모든 법률관계 다 인정되는 게 아니죠. 불법행위나 사실행위나 신분행위에는 대리가 없다. 그 사실행위, 신분행위, 불법행위는 대리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 대리의 허용범위는 여기는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요. 대리권이 발생했으면 대리권의 범위는 어디까지 볼 것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대리권의 범위는요. 법정 대리면 법률 규정에 정해져 있고요. 임의 대리는 수권행위의 대리권의 범위가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리권의 범위가 자, 정해져 있는 경우도 있고 분명치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분명한 경우도 있고 대리권의 범위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그래서 명확한 경우와 명확하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대리권의 범위가 분명한 경우엔 그 범위 내에서 법률행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대리권의 범위가 분명치 아니한 경우에 이것도 구제하기 위해서 우리 민법 제118조에는 대리권의 범위가 분명치 아니한 대리인은 보존, 이용, 그죠? 예, 투명하게 관리만 해줘라. 그래서요. 예, 보이게 해라. 그래서 보존행위, 이용행위, 계량행위만 해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존행위는 무제한적으로 가능하고 이용 계량행위는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 보존행위는 무제한 가능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보존행위의 종류가 어떤 것들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소재기라든지 아니면 건물의 수선이라든지 미등기 건물의 보존 등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보존행위고 여기는 보존행위를 좀잘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용 계량행위는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이 변화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해서 허용되지 않는 이용 계량행위는 예금을 찾아서
주식에 투자한다든지 이거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농지를 대지로 바꾼다든지 이것도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가치는 올라갔지만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이 변하게 되기 때문에 허용하지 않는다 이거고요. 그러면 대리권의 범위가 분명하든 분명치 않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효력도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능동대리권이 있으면 수동대리권이 있다.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능동대리권이 있으면 수동대리권이 있고, 그래서 계약 체결의 대리권을 가진 자는 상대방으로부터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권한도 있고, 잔금을 받을 때는 소유권 이전 등기도 해줄 권한도 있어요. 또 매매계약 체결과 이행에 관해서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진 자는, 포괄적 대리권을 가진 자예요, 매매계약으로 정한 중도금이나 잔금의 지급기일을 연기해줄 권한도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만 계약을 성립시킬 대리권에 소멸시킬 대리권까지 포함하지는 않는다. 계약을 성립시킬 대리권이 있다고 해서 계약을 소멸시킬 대리권까지 포함하지 않는다. 그렇다는 얘기는 매매계약을 취소하거나 매매계약을 해제할 때는 대리인이 임의로 할 수 없다. 이건 다 본인이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그럼 대리권의 범위가 분명한 경우에는 그 범위 내에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느냐? 대리권의 범위가 분명한 경우에도 그 대리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어요. 대리권의 행사가 제한은요, 일단은 자기계약 금지가 되죠. 자기계약 할 수 없습니다. 또 쌍방대리도 금지가 됩니다. 자기계약이나 쌍방대리가 금지가 되는데, 자기계약은 이렇게 해서 을이 매수인이 돼서 계약 체결하는 건 자기계약이죠. 쌍방대리는 갑과 상대방 동시에 대리하는 걸 쌍방대리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건 원칙적으로 금지예요. 금지인데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경우가 있죠. 예외적으로 허용을 하는데 언제냐라고 하는 거죠. 본인의 허락이 있으면요. 본인의 허락이 있다든지, 단순한 채무이행이에요. 채무이행은 변제기 도래한 채무변제죠. 이 채무도 금전으로 변제하는 건 가능해요. 채무변제인데 여기도 대물변제는 허용하지 않는다. 또 이행기 도래 전에 변제, 다툼이 있는 채무는 제 임의로 자기계약이나 쌍방대를 통해서 변제할 수는 없어요. 그 다음에 주식의 명의계서죠. 주식의 명의를 바꿔주는 주식의 명의계서라든지, 아니면 등기신청이죠. 등기신청. 새로운 이해관계를 발생시키지 않는 단순한 채무이행이에요. 그래서 그냥 쉽게 본체 주등 이렇게 해서 했고요. 자기계약이나 쌍방대리가 원칙적으로 제한이 되는데 이걸 위반했답니다. 이걸 위반했으면 이거는 무권대리가 됩니다. 대리권 없는 자가 한 대리행위다라고 해서 무권대리로 취급한다. 자기계약이나 쌍방대리고. 그 다음에 공동대리도 있어요. 공동대리다. 공동대리는 대리인이 두 사람 이상일 때요. 두 사람 이상의 대리인이 있을 때 원칙은 뭡니까? 원칙은 각자가 단독으로 대리합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공동으로 하죠. 예외적으로 공동인데 이 공동은 법률 규정에 공동으로 해놨다든지, 아니면 법률 행위, 수권 행위를 하면서 공동으로 했을 때, 그때 공동이에요. 그러니까 원칙은 각자 단독이고 예외적으로 공동인데, 자, 이때 이 공동의 의미는 의사결정의 공동을 의미하는 거예요. 의사결정의 공동을 의미하는 것이지 표시의 공동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공동으로 의사결정했으면 단독으로 표시할 수 있어요. 이 말의 의미는 또 어떻게 해석하냐면, 자, 능동대리할 때는 반드시 공동으로 하지만 상대방의 의사를 수령하는 수동대리는 단독으로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단독으로도 가능하다. 이 공동대리는 특약특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했다. 위반하게 되면 이거는 126조의 표현대리가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요번엔 대리권 남용으로 보시죠. 요번엔 대리권 남용이다. 대리권 남용은 이거 민법 제107조. 우리 지난 시간에 대리권 남용에서 보겠다라고 했던 게 있어요. 107조 적용하겠다는데, 대리인이 배임적 대리행위를 했단 얘기예요. 대리인이 가서 대리행위를 했어요. 갑을 대신해서 의뢰 왔습니다라고 표시를 했는데, 그 의사도 표시와 일치했으면 좋겠는데 그 의사는 횡령을 해서
개인적인 용도를 쓰겠다 아니면 제3자 이익을 위해서 대리 행위를 지금 대리권을 남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았다.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에 대해서 우리 민법 제107조는 원칙적으로 표시한 대로 유효죠. 원칙은 유효였어요. 예외적으로 무효가 되는데 예외적으로 무효는 상대방이 악의 또는 뭐가 있으면 과실이 있으면 무효였습니다. 그러니까 배임적 대리행위 즉 대리인이 대리권을 남용했다라고 하더라도 원칙대로 표시한 대로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다만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그때는 무효가 되기 때문에 본인이 책임지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본인이 책임진다. 요거고요. 대리권의 소멸도 있죠. 대리권의 소멸. 대리권의 소멸은 우리 사성파, 사원수 이렇게 했습니다. 사성파, 사원수. 그래서 여기까지가 임의대리와 법정대리의 공통된 소멸사유. 사성파는 세 글자 파니까 대리인의 사망, 대리인의 성년 후견의 개시, 대리인의 파산, 본인의 사망. 이거는 임의대리와 법정대리의 공통된 소멸사유고 이건 원인된 법률관계, 내부적 기초관계 얘기하는 거예요.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 수권행위의 철회. 이게 대리권의 소멸사유였다. 그래서 대리권과 관련된 내용이었고요. 우리 65페이지에 자 1번 문제 한번 볼게요. 대리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거 찾습니다. 법률행위는 모두 대리가 인정이 된다. 모든 법률행위에 다 대리가 인정되는 건 아니고 여기 불법행위, 사실행위, 특히 신분행위 같은 경우는 또 대리행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가족법상 법률행위는 대리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불법행위나 사실행위 대리 인정되지 않는다. 사적자체의 범위를 확장하는 제도는 임의대리고 임의대리라고 하는 건 직접 법률행위 할 수 있는 능력, 자격은 있지만 바쁘다. 바빠서 나는 딴 데 가서 법률행위 할 테니 네가 나 대신 법률행위 좀 해라. 그래서 한꺼번에 두 개의 법률효과를 갖겠다. 이게 이제 임의대리죠. 사적자치 영역을 넓혀주는 거고 법정대리는 사적자치 보충을 해주는 거예요. 법정대리는 본인이 직접 법률행위 할 수 있는 지위 내지는 자격 능력이 안 돼요. 안 되니까 그 법정대리인 애비가 대신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법률행위를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니까 그 아버지가 도와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 사적자치 범위를 보충해 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고 대리에 친하지 않은 법률행위를 대리인에 의해서 했다 하더라도 그 법률행위는 무효고 이 경우엔 절대적으로 무효니까 추인에 의해서도 유효로 되지 않습니다. 관념의 통지나 의사의 통지와 같은 준법률행위도 대리는 인정이 된다. 준법률행위 중에서 의사의 통지와 관념의 통지는 법률행위는 아니지만 법률행위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의사표시하고 똑같이 생겼기 때문에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이 유추 적용이 된다. 그렇다고 한다면 법률행위는 대리가 가능하니까 대리에 관한 규정도 유추 적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죠. 1번이고 자 우리 3번으로 가겠습니다. 대리인과 사자에 관한 설명인데 옳은 겁니다. 자 대리인과 사자는요. 대리인은 의사결정, 의사표시 다 대리인이 해요. 그런데 사자는 본인이 결정한 의사를 사자가 가서 전달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사에 흠결이 있었는지 여부를 대리인은 대리인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사자는 의사결정을 본인이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결정하는 거고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대리인은 대리인 한 사람의 의사와 한 사람의 표시를 비교하지만 사자는 본인의 의사와 사자의 표시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 중 옳은 건데 사자는 효과 의사를 본인이 결정하지만 대리의 경우에는 대리인이 효과 의사 결정한다. 반대로 설명하고 있네요. 사자의 경우에는 사자는 행위 능력도 필요 없어요. 의사 능력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쪼르르 쪼르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 되는데 대리의 경우에는 의사 결정은 해야 돼요. 행위 능력은 없어도 의사 결정은 해야 되기 때문에 의사 능력 정도는 필요한 거고요. 자, 그래서 사자의 경우에는 행위 능력 필요 없습니다. 절대로 본인의 의사결정을 요하는 행위에는 대리가 허용되지 않으나 사자는 허용이 된다라고 하는데 그래요. 신분행위 같은 경우에도 저하고 혼인해 주실래요? 라고 해서 의사결정, 의사표시 다 뭐요? 신분행위 같은 건 대리인이 가서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사자는 단순히 신부름만 하는 거잖아요. 본인이 의사결정하면 사자가 가서 전달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대리의 경우는 대리인이 가서 병을 보고 마음에 들어. 갑하고 결혼해 주실래요? 갑의 의사 묻지도 않고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혼인관계는 사자는 허용이 되지만 대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의사의 흠결, 의사의 흠결은 불일치 얘기하는 거예요.
사자의 경우에는 사자의 의사와 표시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의사와 사자의 표시를 비교합니다. 근데 대리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와 대리인의 표시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대리인의 의사와 대리인의 표시를 비교하는 거죠. 요것도 나오면 좀 어렵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에 의사표시 하자에 관하여 사자의 경우에는 하자는요, 의사결정을 잘못했다 그런 거잖아요. 그 의사결정 누가 해요? 본인이 하잖아요. 그래서 본인의 의사를 표준으로 하지만 대리의 경우에 대리인을 표준으로 결정한다. 그래서 반대로 설명했고 3번만 맞는 내용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4번으로 풀겠습니다. 4번에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건데요. 대리의 경우에 법률 행위하는 자와 법률효과 받는 자가 분리가 된다. 대리 제도는 사적 자치를 확장하거나 보충하는 기능을 하고 가족급상 행위에는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다. 대리인이 불법 행위를 대리한 경우에 본인은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책임지지 않습니다. 불법 행위에는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자는 효과 의사를 본인이 결정한다는 점에서 대리와 구별된다. 자, 그 다음에 6번으로 가겠습니다. 임의대리권의 범위예요. 자, 6번에 임의대리권의 범위. 대리권의 범위는 법정대리는 법률 규정에, 임의대리는 그 수권행위의 내용에 따라서 그 대리권의 범위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요, 거기 임의대리권의 범위는 결국은 수권행위 해석의 문제로 귀착이 된다. 수권행위 해석은 의사표시 해석의 일반 원칙에 따라서 결정한다. 토지 매각의 대리권, 매각의 대리권이 있었대 토지 매매 계약의 대리권이 있었으면 당연히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권한도 있어야 되겠죠. 능동 대리권이 있으면 수동 대리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매매 계약 체결과 이행에 관해서 포괄적 대리권을 가진 자가 있대요. 그러면 약정된 매매 대금의 지급 기일을 연기해 줄 권한도 있다고 봐야 되죠. 3번 틀렸네요. 4번에 부동산 처분에 필요한 서류를 줬답니다. 부동산 처분에 필요한 서류를 줬다는 얘기는 대리권 줬다는 얘기죠. 전행위는 부동산 처분에 관한 대리권을 준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인감증명서만을 교부했대요. 인감증명서만을 교부했다. 이건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인감증명서는 인감도장이 찍혀 있을 때 그 인감도장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확인서명 내지는 증명서면에 불과해요. 그래서 인감증명서만을 교부해서 부동산 매매에 알선을 부탁한 경우에 처분권 또는 대리권을 준 것도 아닙니다. 이거는요. 거기 인감 증명, 그것도 의미는 같지만 증명서라고 바꿔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증명서 이러는 게 확실합니다. 자, 그 다음에 대여금의 영수 권한만을 위임받은 대리인은 대여금 채무 일부를 면제해 줄 권한은 없다. 그래요. 성립시킬 대리권에 소멸시킬 대리권까지는 없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8번으로 가겠습니다. 8번. 권한을 정하지 않은 대리인이 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설명입니다. 6번하고 7번 문제는 같은 문제입니다. 자, 8번에 권한을 정하지 않은 대리인이 할 수 있는 행위. 권한을 정하지 않은 대리인도 보존이용 계량행위인데 주로 시험에 나오면 이거 갖고 나오죠. 보존행위 갖고 나오는데요. 보존행위, 이용행위, 계량행위는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이용 계량행위가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 보존행위는 무제한 가능해요. 그래서 보존을 위한 처분, 썩기 쉬운 물건의 매각이다라고 해서 이때는 매각행위도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가옥에 수선 부패하기 쉬운 물건의 매각, 미등기, 부동산의 등기 등은 보존행위로 가능한 거고 물건의 임대, 금전의 이자부 대여는 이용행위로서 가능하다. 가옥에 부가시세를 설치, 무이자를 이자부로 전환하는 것, 예금을 주식으로 전환하거나 농지를 대지로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자, 필요한 내용 거기 다 들어가 있네요. 그 다음에 9번도 8번 문제하고 같은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10번으로 가겠습니다. 자기계약과 쌍방대리가 허용되는 경우는 그랬습니다. 자기계약과 쌍방대리가 허용이 된다. 자기계약 쌍방대리가 허용이 되려면 본인의 허락이 있거나 채무이행 중에서 변제기 도래한 채무, 변제, 주식의 명의계에서 등기신청 이런 거겠네요. 이런 거 지금 찾아야 되겠네요. 그 나오면 뭐가 있어요? 3번이 있죠. 3번에 부동산 이전 등기신청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요거요. 그 다음에 그 나오면 그리고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겁니다. 부동산 이전 등기 신청이다. 그래서 한 사람의 법무사가 매도인, 매수인을 대리해서 이전 등기 신청 등을 하는 것은 자기 계약, 아니 저 쌍방대리지만 허용이 된다.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11번에 대리권의 범위와 제한에 관한 설명이에요. 대리인에 대한 본인의 금전 채무가 기한이 도래한 경우에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 없이 그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다라고 하는데 금전 채무로 변제하는 건 가능하죠. 이행기 도래한 금전 채무. 오히려
채무는 변제기일에, 금전 채무 같은 경우 특히 변제기일에 변제하지 않으면 이자가 발생합니다. 약정이자, 의자를 약정하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금전 채무 채무 불이행에 대해서는 법정 이자가 자동적으로 부과가 되고 민법상 법정 이자는 5%입니다. 연 5%면 굉장히 많은 거죠. 또 금전소비대차계약과 그 담보를 위한 담보권 설정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 임의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을 해지할 권한까지 갖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성립시킬 대리권에 소멸시킬 대리권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한 거예요. 요거 갖고 해결이 되는 겁니다. 매매계약 체결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도금 잔금을 받을 권한도 있고요. 또 대리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 각자가 단독으로 본인을 대리하지만 법률 또는 수권행위에서 달리 정할 수 있고 권한을 정하지 않은 대리인은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보존행위만 할 수 있다 그러면 틀렸지만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이건 맞았다고 봐야 돼요. 이게 이제 문맥상 여러분들이 좀 혼란스러운데 단순하게 보이게 이렇게 해서 암기했으면 안 되지만 보존행위, 이용행위, 계량행위를 다 할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보존행위는 할 수 있다 문맥상 맞는 겁니다. 자, 11번은 답이 1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자기계약과 쌍방대리 11번과 12번도 내용이 같은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13번 대리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겁니다. 본인이 수인의 대리인을 선임했을 경우에 공동에서 대리함이 원칙이다 공동대리가 아니라 원칙은 각자가 단독대리죠. 또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대리행위가 대리인의 배임행위일지라도 본인에게 그 효과가 귀속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래요. 배임적 대리행위 즉 대리권을 남용했다라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표시한 대로 효력이 발생한다. 백출조 적용하는 거잖아요. 백출조 원칙은 표시한 대로 유효이기 때문에 표시한 대로 뭐라고 표시했나요? 갑의 대리인이라고 표시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갑에게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거예요. 또 대리인의 배임 행위를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본인에게 그 효과가 귀속되지 않는다. 그래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그건 무효잖아요. 그렇죠. 백질조에 의하면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그건 무효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리행위가 무효라고 한다면 본인에게 법률 효과가 귀속되지 않으니까 본인이 책임지지 않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수권행위 철회로 대리권이 소멸하는 것은 임의 대리에서만 발생하는 문제다라고 하는데 그렇잖아요. 사성파 사 여기는 임의 대리와 법정 대리의 공통된 소멸 사유고 원인된 법률관계 종료 수권행위의 철회는 임의 대리에만 있는 대리권의 소멸 사유에 해당했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14번입니다. 갑으로부터 포괄적 대리권을 수여받은 을은 주식 투자로 큰 손해를 보자 이를 만회하기 위하여 대리인 자격으로 갑 소유 부동산을 병에게 담보로 저당권 설정했고 5천만 원을 차용해서 자신의 주식 투자 자금으로 사용해 버렸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대리권 남용했잖아요. 결국은 횡령했다 그런 얘기죠. 본인에게 귀속시킨 것이 아니라 지 개인적 이익을 위해서 횡령을 한 걸로 봐야 되겠죠. 자, 이 경우 틀린 거 찾아라 그래요. 을이 대리권을 남용한 경우 맞습니다. 을은 을의 대리 행위는 본인을 위하여 한 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갑은 아무런 책임이 없다가 아니라 원칙적으로 책임을 진다예요. 또 을의 대리 행위는 협의의 무권 대리 또는 표현 대리도 아닙니다. 이거 단순히 그냥 대리인이 대리권을 남용하는 행위에 불과합니다. 또 갑은 원칙적으로 병에 대하여 5천만 원의 채무 부담해야 됩니다. 이게 원칙이죠. 그런데 병이 을의 배임 행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갑은 책임지지 않는다. 자, 좋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15번까지 하고 쉬겠습니다. 15번도 대리권에 관한 내용인데 갑과 을은 갑소유 아파트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했고 법무사 A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위임했습니다. 자, 옳은 것은 그래요. 법무사 A는 갑과 을의 법정 대리인이 아니고 임의 대리인이죠. 위임받은 자니까 임의 대리인이에요. A는 대리인이 아니라 갑과 을의 사자에 불과하다. 아닙니다. 등기 신청의 대리권을 가진 자죠. 법무사 A의 대리 행위는 쌍방 대리지만 허용이 됩니다. 등기 신청이기 때문에 허용이 되는 거고요. 법무사 A가 실제로 등기 신청하였다면 이거는 유효한 대리 행위가 되는 거고 원칙적으로 A는 다른 법무사라고 하여금 그 등기 신청을 대리하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 그렇죠. 이건 우리 뒤쪽에서 이제 다음 우리 복대리 배우긴 배웠죠. 이제 복대리를 하게 되면 알겠는데 임의 대리인이니까
원칙적으로 복대린 선임은 금지가 돼야 되죠. 여기까지 하고요. 지금 제가 문제를 한 70%에서 80% 정도는 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쉬었다가 우리 16번부터는 대리 행위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잠깐 쉬었다 계속하겠습니다.